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프로그래밍을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영어와 수학입니다. 뭐 갑자기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영어 수학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영어와 수학이 안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4년 동안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중등 4년에 공부를 해낼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초등 4년에 공부할 내용을 간략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숫자와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인데 이 논리학을 수학적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지금 102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네요. 논리란 무엇인가? 논리를 수학적, 산수, 숫자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숫자와 논리입니다. 초등 1년차 수업입니다. 그리고 초등 1년차 수업이 끝나고 나면 초등 2년차 숫자와 논리가 또 있어요. 이제 2년차 수업을 공부를 합니다. 현재 67개의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군요. 숫자와 논리 마찬가지로 9개의 동전, 3개, 5개, 9개의 동전, 문제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굉장히 재밌는 논리 이야기죠. 논리를 수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숫자와 논리입니다. 그리고 초등 3학년이 되면 이제 영수학, EMS, 영어와 수학을 통합한 과목을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할 거는 일단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교재의 모든 내용이 다 수학 영어로 기술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떤 공부 개념들 잡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책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그것이 지금 현재 14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논리 그렇죠. EMS2도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 공부하는 겁니다. 현재 7개 정도 들어가 있네요.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교재를 수학책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숫자와 논리는 논리 1, 논리 2, 논리 3, 논리 4에서 초등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쭉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EMS는 이제 쉽게 말해 사칙 연산, 방정식 이런 것들이죠. 분수, 분모 뭐 이런 것들. 알지브라 1, 알지브라 2, 알지브라 3인데 여기 이 세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과 영어 공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를 그러니까 해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 공부를 통해서 수학적인 어떤 사고, 수학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체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숫자 논리 1, 2, 3, 4. 그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수학하고 똑같은 겁니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논리 과목과 그리고 세 개의 수학 관련인데 영어 공부에 상당히 할애되어 있는 그러한 종류로 해서 6년 동안 4년 초등은 4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6년제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4년치를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이고 어떤 거는 거의 다 됐고 어떤 건 아직까지 좀 남았고 그렇습니다.